안녕하세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베라크루즈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자,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니아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게 차가 좋은 차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또 괜찮은 차량이 들어왔길래 오늘 제가 5대 정도 정리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현대에서 아무래도 좋은 엔진 그리고 승차감, 연비 생각보다 괜찮게 잘 만들었죠. 6기통 치고는 정말 준수한 편입니다. 힘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앞에 디자인이 약간 좀 밋밋하죠. 조금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차 자체가 워낙 또 유명하고 인지도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매니아분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추천 차량 1,09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자, 15년식이고, 주행거리 21만 9,000km. 4월 3일에 가져왔습니다.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4장 모두 다 최근에 교체했기 때문에 얼마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자, 성능점을 보시면. 자, 이 차는 그래도 완전 무사고. 자, 그리고 매연은 3%. 별거 없죠. 자, 그리고 미세뉴가 안쪽 보시면은 차량, 자동차 세부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런 차를 사야겠죠. 아무래도 저라면 삽니다. 자, 트렁크의 공간도 깨끗하고 엔진룸도 좋고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자, 하이패스도 있고요. 자, 블랙박스도 있고요. 뒷좌석에 이렇게 자, 에어컨 조절 그리고 자,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내장재가 브라운이라서 상당히 예쁜 편이죠. 자, 그리고 브라운 시트죠.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 자, 요 색상 다크 그레이 색상 G색입니다. G색 색상 바로 이 차량 추천할게요. 생각보다 참 좋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잘 만들어진 차량이죠. 자, 베라크루즈를 하면 10년 정도 시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거리 주행 시 정말 편안합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볼게요. 3월 22일에 가져왔어요. 자, 1,160만원 4륜구동이죠. 자, 그리고 색상은 G색입니다. G색 요 차량이고요. 타이어는 대략 한 70%, 내장 모두 다 70%. 자, 미세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만 하나 교환이 되어 있고 매연은 4%. 이 정도면은 괜찮죠. 자동차 세부 상태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가 있어요. 자, 앞전의 차량도 통풍 시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전의 차량은 15년식이었고 이 차량은 14년식이죠. 자, 이 차보다도 앞전의 차가 더 좋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자, 솔루프까지 있어요. 이 차는 그 대신에 솔루프가 있습니다. 이 차량 괜찮죠. 옵션들 4륜구동 들어가고요. 자, 이 차량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정색입니다. 다음 차량. 자, 이번 차량 검정 색상. 자, 이 차 한번 볼까요? 자, 이 차량은 자 2륜구동이에요. 자, 솔루프가 있고 자 파워트렁크가 들어가고 시트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이쁜 편이고 자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통풍이 있어요. 주행거리가 좋아요. 12만 킬로. 자, 12만 킬로의 검정 바디. 자,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서 2륜구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옵션 보시면은 성능 점검 보시면 미세뉴가 현재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하부가 깨끗하고 자 조금 아쉽지만 상처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죠. 하지만 사고에 포함되진 않아요. 매연 1%. 와우, 정말 매연 관리가 끝내주네요. 자, 요 차량을 일단 저는 추천을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죠, 요 정도면. 일단 실내가 상당히 깨끗하고 아름답죠. 많이 깨끗합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자, 오, 실내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요 차량 검정색 바디 차량이고 자, 타이어는 대략 한 70% 남았습니다. 자, 이 차량은 1,190만원, 4륜구동이고 자, 14년식이고 18만 킬로, 그리고 3월 29일에 가져왔습니다. 이 차도 괜찮죠? 성능 점검 볼게요. 자, 하나, 둘, 세 개. 교체가 있죠? 면은 10%. 자, 이 차량. 이 정도 상처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는 그래도 깨끗하죠? 하체가 깨끗한 편이고. 자, 파워 트렁크가 있습니다. 1,190만원. 와우, 트렁크 보세요.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죠?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4륜구동, 핸들 열선, 메모리 시트까지, 통풍 시트까지도 있고요. 괜찮죠? 시트가 일단 깨끗한 편이라서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 차량을 제가 통풍 시트 있죠? 일단 실내가 많이 깨끗한 편이에요. 자, 요 차량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 2륜구동입니다. 2륜구동. 요 차량은 4월 2일에 가져왔어요. 4월 2일 날. 자, 22만 킬로, 13년식입니다. 1,150만 원. 그리고
브라운 시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차가 좀 깨끗한 편이고 좀 좋아 보이죠. 요 차량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 80%까지 남았고요. 자,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외연 4%. 자, 그리고 미세니 없음. 일단 하부 상태 좋은 편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22만km예요. 1150만원. 파워트렁크,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엔진룸도 깨끗하죠. 하이패스도 이쪽 그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요 차량. 자, 이 차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가성비 면에서 나쁜 편이 아니죠. 베라크루즈. 자, 연비가 조금 안 좋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내구성 엔진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자, 현대차 자,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